e-러닝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e-러닝 심포지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러닝에 기반한 교육 혁신을 통해 국내외 대학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고대생들이 생각하는 최고, 최악의 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또한 그리고 또 콜라보레이트에는 네.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잖아요. 맞죠, 맞죠. 거기서 그때는 수업에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팀팔 안 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학습법 전략에 대해서 특강을 해 주실 건데요. 학습 스타일 점검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퍼스널라이제이션, 개별화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인 것 같습니다. 대학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연입니다. 우리 코로나 경험하면서 텅 빈 캠퍼스를 경험했습니다. 혹시 교수님들 안타깝지 않으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없는 것을 보고 나의 존재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다음 종합토론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의 정체성을 바꿔야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과연 대학들이 변할 수 있을까? 대학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가치를 어떻게 탑다운 바텀업으로 형성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과 현실? 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시스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그 노력들을 그동안 우리 대학이 제도가 잘 안착이 될 수 있을지 구성원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을지 따라올 수 있을지 공감을 할지 포트폴리오가 있었고 그걸 쌓아가려고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 성장의 과정 아니겠나 생각해서 이제 2단계까지 좀 가보려고 하고 이번에는 교수님들의 한번 생각을 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험 관련된 과목은 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뭐 교육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이라는 교류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교육의 새로운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좀 가상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학생의 이제 평균 점수가 좀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결과. 마지막 나의 학습 노하우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1시간 강의를 선택하기를 추천합니다. 따라서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은 교수님께 직접 메일로 여쭤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융통성 때문에 강의가 밀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두 학기째 온라인 경험을 축적하여 학우분들, 교수님들 모두 온라인 환경과 더 친해져야 합니다. 혹시 나만의 그 불안을 다스리는 노하우가 있다면 이 성적을 받아서 내가 뭐 나중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저는 학교 차원에서 소통의 창을 또 새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끼리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더 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잘 하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도전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